오늘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윤성철 교수님,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정혜리 교수님, 파토 원종우님, 그리고 모더레이터 엄지혜 아나운서입니다. 질문과 토론의 과학 1. 인간이 직접 별을 만들 수 있을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까? 우주적 허무주의? 사실 SF에서는 별을 만드는 얘기들이 간혹 나옵니다. 어떤 SF 영화에서 네, 저 스타트렉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SF 시리즈 중에 한 에피소드에 그 제네시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목성 같은 이 별에다가 그 에너지를 주고 또 이 압력과 온도를 높여가지고 얘가 별로 변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사고가 나고 복잡한 얘기가 벌어집니다만은 그걸 보고 있으면 뭐 재료가 있고 그리고 온도하고 열을 저 압력을 갖춰주면 별이란 걸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됐었어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네, 만들 되지 않느냐. 수 있는 네. 것이다라고 네. 보셨는데 그럼 정혜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뭐 일들이 직접 실행이 된 경우는 있나요? 예, 있고요. 사실 그 에너지를 핵 융합을 통해서 작은 원소를 융합시켜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조금 무거운 원소를 분열시켜서 만드는 핵 분열의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구에서 쓰고 있는 이 핵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핵 분열로부터는 방사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거죠. 그러면 왜 핵 반응을 통해서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않느냐? 이게 깨끗한 에너지인데. 이게 훨씬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까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도 나왔었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고급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냥 포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만들어내면 정말 엄청난 건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K-STAR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서 이런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성공적이고 상용화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들어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내용이 더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혜리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건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안정한 이유는 별이 무척이나 크고 또 중력과 압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안정한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이 가능한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그런 거대한 중력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높은 온도에서는 모든 그 원자들이 다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이온화된 물질을 플라스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플라스마 물질들은 자기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그런 물질의 상태를 좀 안정화시킨다. 라는 정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한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 핵융합 에너지를 뭐 수초간 적어도 그 이상 만들어냈다고 해요. 네, 그것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이제 상용화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별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열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컨트롤까지 할 수 있어야만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제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태양은 수많은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면서도 이제 서로 이렇게 팽창했다가 또 수축했다 하면서 일생이 길어지게끔 움직인다고 하셨었잖아요. 지구는 태양과 그 시스템이 좀 다른 건가요? 지구의 일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구 자체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별처럼 만들어내지는 않고요. 그 대신 지구 내부의 물질이 여전히 이제 방사능 분기하는 물질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 화산 활동도 생기고 지구의 어떤 움직임과 연관이 되면서 많은 지각 활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자체가 태양처럼 뭐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지구가 빛을 내는 별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만들어진 과정하고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하고 많이 다른데요. 별은 우주 공간에 떠돌던 물질들이 중력적으로 서로 불안정해져서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별이 된 거고요. 지구는 그런 별 주변에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강착 원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강착 원반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수소나 헬륨이라기보다는 주변에 그 물질들이 좀 차가워지기 때문에 뭐 분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뭉쳐진 먼지들, 알갱이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되는 과정도 다르고 구성하는 물질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의 질량은 그다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핵융합반응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죠.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너무 몰라서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더 어려우시죠.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지금 당황하셔가지고요. 리허설 때 질문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땀 흘리시는 걸 봐서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직 별은 만들어낼 수 없고 또 만든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지구 내에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연 들으면서 이 마지막 부분 에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과연 외계 생명체는 있을 것인가? 어느 별에 살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 외계 생명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도대체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직 발견을 못한 것뿐이지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사에서는 뭐 외계인을 찾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풍문으로 전해드는데 교수님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외계 생명체 있다고 보십니까? 천문학자면 누구나 하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삶이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외계의 생명체도 지구의 생명체처럼 탄소를 기반한 생명일 것인가?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와 동일한 방식의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궁금해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으실 거라고 믿으세요? 저도 외계인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사가 외계인을 숨겨놨기도 바랍니다. 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과학 얘기하는 자리니까 네. 일단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죠. 아까 페르미의 역설 얘기도 나왔지만 우주가 원체 크고 원체 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딘가에는 우리와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또 돌아가신 칼 세이건 박사님이 만약에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거는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계 생명체가 그럼 뭐 어떤 존재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아주 보수적으로 미생물부터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세티 프로젝트라고 전파 망원경을 놓고 이제 외계 문명이 보내는 그러니까 지구나 그 이상의 과학 기술을 가진 문명이 보내는 전파를 찾으려는 노력도 지금 40여 년간 계속돼 왔고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 존재가 정말 인간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애시당초 완전히 다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천문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지적 생명체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인간과 생각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랑 닮았을까? 우리랑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졌을까? 네. 뭐 두 분 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커니즘이 완전 다를 거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해 주신 골디락스 존이랑은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다. 그거는 우리를 기반으로 생각한 거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골디락스라기보다는 일단은 생명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그 천문 생물학, 에스트로바이올러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학문인 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기물, 일단 탄소를 기반으로 한 어떤 분자를 찾는 노력, 그리고 유기 생명체, 그냥 아주 단순한
벌레라도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흔적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우리와 같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 지성체와 컨택을 하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주에는 유기 분자는 상당히 많고 초기 우주부터 그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되게 풍부해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유기 분자가 유기 생명체로 진화한 그거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물학하시는 분께서. 그리고 그 과정을 아직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재료는 굉장히 풍부한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사실 그 교수님 강의 자료에 되게 재밌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냥 슬쩍 넘어가셨거든요. 어떤 만화? 네, 그 외계 지성체가 있다는 네. 증거는 우리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게 바로 그 증거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해서 저 같아도 연락하기 싫을 것 같아요. 서로 욕하고 총질하고, 그죠?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덧붙여서 골디락스 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골디락스 존이 아까 교수님께서 스프의 온도를 가지고 적절한 스프의 온도를 이 소녀가 먹었다 하는 데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별로부터 또 아주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다 보면은 극과 극의 날씨를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구 생명체에서 얻은 선입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나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프레스 릴리즈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드디어 숨겨놓은 외계인을 푸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어떤 호수에서 이게 그 바이러스 같은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벌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러니까 그 독극물로 알고 있던 비소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생물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환경이, 예, 네. 해로운 환경에서 또 살아나게끔 그렇게 적응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외계 생명체, 지성체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골디락스 존이라는 거 사실 그 기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걸 갖고 찾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히 예외는 있는 것 같고, 좀 여유가 있다면 생각을 더 열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화성도 골디락스 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에는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좀 저 사람은 아직 안 갔지만 무인 탐사선은 40번이 넘게 갔어요. 근데도 아직 미생물 하나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이렇게 골디락스 존 안에 있어도 뭐 조건이 다른 게 안 맞으면 생명이 없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예는 이제 방금 비소를 먹고 사는 생물 얘기도 하셨는데, 저 토성의 위성 중에 한 타이탄이라고 있어요. 근데 태양계 중에 이 타이탄이 유일하게 액체의 바다를 표면에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구를 빼고, 물론 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은 저 목성의 위성 유로파라든가 엔켈라두스 이런데 얼음층이 있고 그 얼음층 밑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의 바다가. 근데 얼음을 뚫고 들어가면 아마 생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타이탄의 경우는 그럼 이제 지상에 액체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이건 물이 아니고 메탄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메탄, 탄화수소에 영하 170도, 180도 이런 액체가 거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1단의 과학자들은 또 이게 비록 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 메탄 액체를 매개로 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또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연구를 하고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탐사선이 가가지고 여기 착륙을 하면서 그 바다 사진 다 찍어 보냈어요. 위에서 마치 구글 맵 보는 것처럼 그 타이탄의 바다 사진을 찍혀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들에서 생명이 나올 수도 있어서 또 그것도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극단적으로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계인하고 만나게 되면 지성 있는 외계인이 우리와 컨택을 하게 되면 그 존재는 아마 우리 유기물 같은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 뒤를 이어받은 기계들일 것이다. 로봇들이 살아남아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존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생겨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 확률을 따져서 구하는 게 그 드레이크 방정식인 거죠. 네, 드레이크 방정식 저희는 그런 거 우스갯소리로 잘 썼거든요. 남편을 만나는 거는 지금 드레이크 방정식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 왜냐면 다 곱하고 났더니 마지막에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확률이 빵! 어, 끝이네. 0 됐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외계 생명체는 아, 어딘가는 존재할 거라는 바람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찾지 못한 걸로 얘기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은 교수님 같은 박사님 같은 이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내는 날이 오겠죠. 그렇겠죠. 그러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카오스 강연을 보면서 또 특히 오늘 강연을 보면서요. 이 과학, 순수 과학이라는 것이 철학과 굉장히 많이 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고 별을 연구하다 보면서 또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이 거기에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또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넓은 우주, 너무나도 광활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고찰에 한 번쯤은 부딪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허무주의에 빠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우주를 해석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인 문제를 벗어난 문제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가끔 해요. 이제 별이 폭발을 하면 초신성이 만들어지죠. 그럼 새로운 별이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신화에서 별 하나가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 뭔가 위대한 위인이 탄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뭐 자기의 탄생과 별을 탄생을 연관시키기도 하고 그 초신성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자주 폭발하는지 혹시 모르시겠죠? 질문을 드려도 예, 이 우주에 별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자주 터집니다. 1초에 10개 이상. 자, 지구상에서 출산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1초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몇 명이 태어나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뭐 1초에 한 4.5명 정도 태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성이 1초에 만들어지는 개수하고 지구에서 1초에 한 명 아기가 탄생하는 비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신성 한 명, 한 개가 폭발할 때마다 아기 한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우주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마치 우주의 모든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가 마치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식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구인 같은 문명들이 이 우주에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인간이 정말로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굳이 허무주의로 빠져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주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이 정말 특별했다고 생각했는데 현대과학이 딱 밝혀놓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우연이다. 너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리 못해서 주워온 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살아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주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하찮은 스스로 하찮게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사실 천문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왔지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스스로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을수록 용기가 있다고 뭔가 더 잃을 것도 없이 그냥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주에 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별과 같은 존재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먼지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그 스스로의 철학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인문학과 과학을 함께 다 공부하셨잖아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이 과학에서 느껴진 허무주의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인문학과 과학을 다 조금만 했는데요. 근데 인문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걸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영원, 무한 이런 문제에 부딪혀도 되고 그리고 영원, 무한에 비해서 우리들의 자금 이런 것들에 자꾸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윤성철 교수님의 주제이기도 한 이 별의 순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별들이 아까 중원소를 만들어내서 그 중원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지구도 사라지고 태양도 사라져도 우리 몸속에 있던 중원소는 또 어디론가 가서 다음 세대의 또 별을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어쩌면 생명을 만들지도 모른다. 이 방송을 했고 또 이어서 저 과천과학관에서 우리가 저 토크도 또 같이 만들어 했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솔직히 저는 뭐 영혼이 있는 점인지 몰라요. 전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과학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근원은 알아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갈지 알아냈고 아까 교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 속에 그 거대한 순환 속에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를 느끼면 그게 우리가 내가 꼭 이 정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 영속성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저 물질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혼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영혼을 놔주는 거 그게 어떤 그 중요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시적인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팟캐스트로 계속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도 이제 우주와 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인류가 알고 있는 우주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달려온 걸까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 해도 뭐 크기도 엄청나고 나이도 엄청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과학적 방법이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알아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직은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라는 게 생긴 게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만 해도 역사가 46억 년이고 생명의 역사만도 30몇억 년이 되는데 인류 문명이 생겨난 건 기껏해야 만 년이고 그동안에 과학기술은 300년밖에 안 한 거예요. 3, 400년밖에. 어딘가 우주 지점 끝에는 뭐 10만 년 동안 과학기술 문명만 발달시킨 곳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걸 알아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초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알아낼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즐거움들을 아마 과학자들은 또 갖고 계신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린 갑갑한데 과학자분들은 흥분이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밌다고. 정말 그러세요? 그죠, 예.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인류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도 굉장히 대견해요 사실. 예. 허무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오히려 예. 뿌듯하고 대견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뿌듯하세요? 막 흥분되세요? 연구할 게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정말 궁금한데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장래에 아주 먼 장래에 우주가 훨씬 더 많이 진화했을 때 태어났으면 우리는 빅뱅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지나치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리고 은하 간의 거리도 지나치게 멀어져서 관찰이 진짜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주 공간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먼 장래 우주에서는. 그러면 몇백억 년 지나고 예, 이러면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만일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을 테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랐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친구는 과학하는 친구도 아닌데 사업하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한 거죠. 친구분은 엄청나게 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 우주가 빅뱅이라는 것이 있었고 별의 진화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맛에 사실 과학 연구라는 걸 하는 것도 맞고요.